리서치면과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전기차, AI 이런 시대로 간다면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 기업들 중에 하나가 아마 이런 공급망을 주도하는 어떤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초과 수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90년대 중반에 이러한 쇼트지를 한번 겪었고 2000년대 초반에 한번 겪었고 2017년에 한번 또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이경수 센터장이 이끄는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3명, 메리츠증권과 함께 2022년 투자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께는 자동차 섹터 넘버원 애널리스트 김준성 연구위원의 3시간 특강과 277페이지에 달하는 레포트도 함께 드립니다. 또한 투자의 기초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되어 큰 호응을 받았던 투자의 정답을 얻는 책 읽기 강의도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2022년에 주식시장을 미리 보고 박성진, 최준철 대표와 함께 투자 철학도 세울 수 있는 기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개별 주식을 샀는데 이렇게 수익률이 좋은데 굳이 ETF를 제가 사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펀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규모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먼저 전 세계 ETF 자산 규모를 보시면은 7,736 빌리언 달러입니다. 거의 뭐 한 이제 한 1경 정도 되는. 1경 가까이 되는. 네. 경이요? 네. 이거는 미국만 제가 가지고 온 건데요. 네. 이 미국 같은 경우는 5,449 빌리언 달러. 아, 한 7,000조 가까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전체 그렇죠? 시장의 한 4분의 3 정도. 다 이게 미국 시장에 있어요? 맞습니다. 이러니 미국 시장이 잘 되지. 전 세계 돈이 다 저렇게 들어가 있으니. 네, 나와 있습니다. 개수로는 3분의 1이 안 되는데 금액으로는 그렇죠. 4분의 네. 3인데요. 네. 네. 맞습니다.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크다. 네. 미국 시장이. 우리가 30년 동안 인덱스 펀드를 가지고 있었으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었다. 그래서 ETF를 해야 된다. 선생님, 근데요. 네. 지금 ETF도 뭐 그럼 많이 올랐다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사고 싶다고 사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만약에 최근같이 뭐 오미크론이 뭐 확산되어 있다. 네, 이럴 때 사실 이제 ETF 같은 경우에는 마포연인 정프로의 구해줘 주린이. 오늘도 주식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주린이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프로고요. 네, 저는 제 1대 주린이 이지선입니다. 네, 우리 저 이지선 씨. 네. 어떻게 요즘 성적 괜찮습니까? 지금요? 국내는 일단 망했어요. 아, 국내 망했고. 국내 일단 망했고 놀라운 거는 제가 3프로TV에서 주린이 하면서 해외 주식을 4개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첫 번째. 엔비디아입니다. 와, 대박이네. 엔비디아의 수익률이 160%에 가깝고. 와, 그리고 그다음에 나이키 가지고 있고요. 나이키. 구글, 그러니까 그 뭐죠? 구글 뭐였지? 알파벳. 알파벳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기억 잘 안 나지만.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어쨌든 수익 다 수익권이겠네. 수익률이 다 엄청나요. 다 80, 50 막 그래요. 아, 그때 거길 다 들어갔어야 되네. 근데 이 네 개 총액이 얼마인 줄 알아요? 100만 원. 30만 원. 두 개씩 샀니? 아, 그러나 이런 경험이 결국 쌓여서 또 우리 주린이 이지선 씨를 더 키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제가 너무 소심했어요. 제가 진짜 너무 소심했어. 네, 처음에 미국 주식이 겁나서 그랬겠지. 네, 겁이 너무 났어요. 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알면 겁이 안 납니다. 모르니까 겁나는 거예요. 예전에 네. 몰랐으니까 겁나서 한 주밖에 안 샀지만 네. 이제는 알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오늘도 그래서 저희가 미국 주식 우리 이지선 씨가 조금 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지식을 저희가 좀 더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은요. 구해줘 주린이에서 지난번 출연으로 꽤 짭짤했던 두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대리킴님, 박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국 주식에 미치다라는 네. 그런 뭐 일종의 회사죠, 그죠? 네, 맞습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네. 미주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네. 네, 거기서 이제 일하고 계신 두 분인데 두 분이 이제 주린이 분들을 위해서 가장 쉽게 그리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미국 주식 관련된 정보를 좀 드리고 있고 네. 특히 3프로에서도 우리 주린이 분들을 위해서 또 오늘 시간을 좀 내주셨습니다. 첫 번째 저희 지난 주린이 시간에는 이제 미국 주식을 왜 해야 되는지 네. 그걸 좀 배웠는데 일단 지선 씨를 보니까 왜 해야 되는지 이제 다 알 것 같아요, 그죠? 왜요? 아니 이렇게 수익이 났는데 안 할 수가 없잖아. 왜는 이제 됐어요. 그럼 뭘 해야 되냐?
그 이야기를 오늘 좀 해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미국 주식 관련된 이야기 정보를 좀 주십니까? 오늘은 ETF를 준비해봤습니다. ETF. 네. 네. 혹시 ETF 하시나요? 벌써 저는 안 해요. 저는 벌써 용기가 떨어집니다. 나는 안 하고 싶어. ETF는 네. ETF는 아마 저 주가 연계 증권인가? 네, 맞습니다. 되나요? 지수를 추종하는 그렇죠. 투자 상품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풀어서 설명하면 익스체인지 트레이디드 펀드. 이렇게 말하면 또 헷갈리니까 하나씩 잘라서 말씀드릴게요. 네? 익스체인지는 뭔가 교환하다, 거래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주식시장에서는 주식을 거래하는 시장이다. 그 다음 트레이디드는 트레이딩하다, 거래하는. 그 다음에 펀드는 말 그대로 펀드입니다. 그래서 주식이랑 그러니까 지수 우리가 흔히 아는 3대 지수 뭐가 있죠? 3대 지수 뭐가 있죠? 우리 주린이 미국 3대 지수? 미국 3대 지수야? 뭐 블랙핑크 말고 네, 3대 지수 있잖아요. 미국 3대 지수? 일단 힌트 줄게. S&P. S&P. 그렇지. 네. 그 다음에 다우. 다우. 그리고 또 하나. 그 다음에 나스닥. 맞습니다. 맞습니다. 나스닥, 다우, S&P. 그런 지수들을 추종하는 펀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리고, 그 많은 회사들을 다 사고 싶진 않은데 나는. 다 사야 돼요? 무조건? 아니죠. 아니죠. 되게 다양한 저 2,200개 정도의 ETF 상품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해서 매매하시면 되고요. 아. 저는 이거를 이해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뭐 익스체인지 이렇게 하는 게 모르시니까 종합 선물 세트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거 뭐 흔히 네이버에서 보시면 이렇게도 정의를 내리셨더라고요. 종합 선물 세트다. 네. 뭐 설날이나 추석 때. 저 옛날에 이제 아버지가 네. 항상 그 사촌 언니들을 주기 위해서 종합 선물 세트를 샀어요. 과자. 그래서 그 개념을 여기서 가지고 와서 이 롯데라는 자산 운용사죠. 네. 여기서 이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그런 과자들을 주워 담은 거죠. 막. 그래서 그렇죠. 그걸 한 박스로 가지고 대전으로 내려갑니다. 또 그거를 ETF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고 그렇죠. 또 선생님께서도 뭐 하나 예시로 아 저는 그 이제 ETF가 펀드잖아요. 네. 네 펀드인데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있었던 펀드는 뭐 가입 절차나 아니면 환급금이 조금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 자, ETF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주식처럼 사고 팔 수가 있으니까는 제가 이제 뭐 간단하게 뭐 비교를 좀 드린다면 이제 펀드는 과외인데 예를 들면 100만 원짜리 과외다. 1대1로 하는. 자, 근데 이제 그 이 과외 선생님이 한 100명, 200명의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모르는 게 좀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과외 선생님이 학원을 하나 차린 거죠. 근데 이제 학원비가 예를 들어서 한 20만 원으로 줄이면서 이제 많은 이제 학생들이 이 공통된 수업을 애들이 가장 좋아하는 수업을 할 수 있게끔 좀 싸게. 예. 그게 이제 ETF는 약간 수수료가 좀 적게 들어가고 이제 기존 펀드는 이제 2%에서 한 3% 가까이 이제 연 이런 그런 이제 뭐 보수료나 뭐 그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이렇게 더 어렵나요 지금? 자 그러니까 자, 우리 지선 씨가 지금 4개 샀잖아요. 네. 엔비디아, 나이키, 구글 뭐 또 뭐 애플 샀다고 쳐. 네. 4개가 참 좋잖아요. 네. 4개를 다 사고 싶어. 돈이 이제 근데 별로 없잖아. 네. 그러니까 정프로라는 사람이 얘를 많이 사놨어 이미. 그래서 얘를 다 쪼개갖고 만 원씩 팔아. 네. 그게 ETF. 맞습니다. 그렇죠. 정프로 ETF는 이제 그런 거예요. 네 가지 종목만 내가 담아갖고 주린이 좋아하는 선물 세트로 만들어서 네. 잘게 잘게 잘라서 이제 판다. 이게 네. 이제 ETF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배우러 온 것 같은데. 자, 그렇게 네. ETF에 대해서는 이제 대충 이해는 됐죠? 네, 네. 네, 항상 우리 이지선 씨 확인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ETF를 사고 싶으면 근데 지선 씨도 네. 이제 알주식을 몇 개 샀잖아요. 그렇게 사도 되는데 굳이 ETF를 사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 내가 이렇게 개별 주식을 샀는데 이렇게 수익률이 좋은데 굳이 ETF를 제가 사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수익률이 좋은 만큼 또 수익률이 빠질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안정적인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펀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일단은 규모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먼저 전 세계 그 ETF 자산 규모를 보시면은 7,736 빌리언 달러입니다. 전 세계. 빌리언? 이게 얼마인가요? 네. 거의 뭐 한 1경 정도 되는. 1경 가까이 되는. 네. 경이요?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한 뭐 9천조. 와. 네. 우와. 9천조.
야. 그리고 이제 요 다음 이거는 미국만 제가 가지고 온 건데요. 네. 이 미국 같은 경우는 5,449빌리언 달러. 아, 한 7,000조 네. 가까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전체 시장의 한 4분의 3 정도. 네. 다 이 미국 시장에 있어요? 맞습니다. 이러니 미국 시장이 잘 되지. 전 세계 돈이 다 저렇게 들어가 있으니. 네. 나 좀 화납니다. 네. 개수로 따지면 전 세계에서 ETF가 한 7,600개 정도 되는데요. 네. 이 중에서 미국만 2,204개 정도. 최근 2020년 10월 그 네네네. 지수로 보면 네. 나와 개수는 3분의 1이 안 되는데 금액으로는 그렇죠. 4분의 네. 3이 돼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비싸고 하여튼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크다. 네. 미국 시장이. 네. 그 이것만 보셔도 2000년에 닷컴 버블이 있었고 2008년에는 뭐가 있었죠? 2008년에 리먼 브라더스 맞습니다. 리먼 사태가 있었고 네. 2020년에 코로나 사태가 있었죠. 네. 요때를 제외하고 30년 동안 미국 시장은 우상향했습니다. 뭐 이게 그래프로는 없지만 이 ETF 동향만 보셔도 이건 이제 지수 추종이니까요. 네. 살아남았다. 그래서 우리가 30년 동안 인덱스 펀드를 가지고 있었으면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었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ETF를 해야 된다. 왜 해야 되냐고 물어보셨으니까. 아, 네. 아, 좀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선생님, 네? 근데요. 네? 이거 미국 주식 요즘에 다들 한다고 하잖아요. 꼭 제가 들어가면 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쵸? 선생님도 그렇잖아요. 나는 아닙니다. 왜요? 나도 최근에 퀄컴 좀 올랐어요. 나는 좀 올랐어요. 근데 지금 ETF도 뭐 그럼 많이 올랐다는 거잖아요. 이거 지금 제가 사고 싶다고 사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 타이밍적인 부분은 사실은 뭐 저희가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예, 뭐 하여튼 그렇지만은 사실 이제 ETF라는 게 이제 많은 이제 분산 투자의 효과가 좀 있으니까 다양한 이제 종목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최근같이 뭐 오미크론이 뭐 확산되어 있다. 예, 이럴 때 사실 이제 ETF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등락폭 자체가 변동성이 조금 적기 때문에 주식보단 뭐 주식이 예를 들면 한 5%씩 빠지게 되면은 ETF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 1% 이 정도 이제 어느 정도 좀 방어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는데 또 단점은 뭐냐면 방금 네? 이제 말씀해주신 이제 내 종목이 지금 100% 올라갔는데 ETF는 지금 20%밖에 안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엔비디아도 막 급등디아로 올라가듯이 ETF가 이제 많은 분산이 되어 있다 보니까는 상대적으로 이제 뭐 5% 올라갈 때 한 2% 1% 이렇게 올라가니까 좀 재미없게 느껴지시는 분들 좀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어찌 보면은 장단점인데 좀 네. 보수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ETF로 간다. 네. 아니면 좀 주린이 특히 이제 미국 주식에 처음 들어가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개별 주식을 들어가기보다는 이렇게 ETF 쪽으로 그렇죠. 가시는 게 더 처음엔 조금 더 좋으실 수 있겠네요, 그죠? 왜냐하면 운용사라는 전문가들이 한번 이제 필터링이라고 하죠, 걸쳐서 네. 뽑아준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한 종목은 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네. 제가 사는 것보다는 저 많은 주식 중에 뭘 고를까도 진짜 중요할 것 그렇죠. 같아요. ETF 네.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그 미국 주식에 대한 진입 장벽이 조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정보가 내가 만약에 주린인데 내가 조금 많은 기업의 정보를 좀 알고 싶어도 그 정보에 도달하기까지가 어느 정도 좀 진입 장벽이 좀 있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는 그 ETF 말씀 아까 드렸던 이제 좀 검증된 어떠한 이제 운용사에서 네, 이렇게 검증된 ETF가 오히려 좀 접근하기가 조금 쉬울 수 있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아마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난 배터리 뭐 전기차가 잘 될 것 같은 느낌은 있지만 정확하게 어떤 회사가 미국에 상장돼 있고 또 어떤 회사들이 뭘 잘하는지 잘 모르니까 그럴 때는 이제 미국의 전기차 ETF 이런 걸 사면 그 전문가들이 전기차 관련된 괜찮은 회사들을 미리 골라놓고 그걸 쪼개 파는 거니까 네, 그렇게 하는 방법도 하나에 그러면 네. ETF 지금 수많은 ETF가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뭐 펀드 보면 3개월의 이익률 이런 거 막 적혀 있잖아요. 네. ETF 미국 ETF는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로 수익률이 지금 나오고 있나요? 돈이 안 되면 일단은 우리 주린이들은 관심이 없어요. 근데 사실 그 ETF도 사실은 이런 게 있어요. 매일 그 캐시우드라고 돈나무. 돈나무 언니. 네. 그 아크 이제 인베스트인데. 이번에 사실 기술주를 많이 품고 있는 그 아크는 좀 다른 ETF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수익률이 적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냥 뭐 말 그대로 인덱스, 그러니까 지수만 추종하는. 예, 나는 이제 지수에만
지수 올라가는 것만큼 나는 벌겠어 라는 이제 그런 ETF는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또 올라가는 게 있고 아니면 또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오늘 제가 뒤에 가서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뭐 메타버스 네. 최근에 좀 이제 핫하니까 네, 테마 네, 네 그런 이제 어떤 테마를 묶은 어떤 기업, 관련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또 다른 ETF에 비해서 좀 또 급등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내가 어느 산업군에 좀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좀 지수에 관심이 있는지 그렇게 자기가 이제 좀 시장을 좀 뒤에서 바라보면서 예 그런 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수익률이 좀 다를 수 있어요. 네. 아, 네. 그러니까 펀드 어쨌든 이것도 이제 뭔가를 추종하는 펀드니까 네. 사실 굉장히 수익률이 다를 수 있어요. 무조건 뭐 ETF니까 대체로 다 꾸준히 안정적으로 올라간다 이렇지는 않고 그죠. 맞아요. 예 어떤 애들은 진짜 알주식만큼이나 굉장히 변동폭이 큰 친구들도 있고 아, 그래요? 예 아주 안정적으로 정말 가는 친구 전 세계 아마 모든 종목 다 하는 그것도 있죠. 전 세계 지수를 다 추종하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그러니까 이게 너무, 너무 많아가지고 ETF가 네. 정말 약간 내가 생각하면 있어요. 그게 아, 네. 미국에는 네. 웬만하면 다 있어요. 네. 이런 거 있나? 네 이런 거 있나면 있어요. 바로 있어요. 네네네. 뭐 찾는 게 좀 힘들겠구나. 네. 참 그 ETF라는 거랑 아까 뭐 펀드 얘기도 좀 해주셨으니까 수수료라든지 몇몇 차이점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뭐뭐가 좀 있습니까? 뭐 일단 뭐 차이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사실은 가입 과정. 네, 그 이제 기간, 네, 소요되는 기간이 기존의 펀드는 뭐 많은 절차를 좀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환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제 돈 투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 어떤 이제 기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 아. 네, ETF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주식처럼 뭐 사고 팔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ETF를 팔고 나서 4거래일이 좀 지나면 바로 현금화 시킬 수 있고, 네, 하여튼 그런 것들이 이제 좀 편리하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수수료, 네, 네 뭐, 선취 수수료나 여러 가지 뭐 중간에 수수료, 예, 예. 예, 여러 이제 기존의 펀드는 예, 예. 근데 이제 ETF 같은 경우는 0.03에서 많게는 0.3% 그것도 이제 운용사보다 조금씩 다른데 이제 현저히 1년 기준으로 뭐 수수료가 많이 싸다 뭐 이런 거 주린이한테 0.03은 껌이지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지 거래세 수준 거래세 아 그래 그렇죠. 아, 수수료도 굉장히 좀 낮은 편이다. 네. 네. 상대적으로 낮은 네. 편이다. 그리고 이거는 뭐 좀 관심 없을 수 있겠지만은 네. 기존 펀드는 제가 이제 분배금 내가 이제 중간에 좀 받는 수익금을 받으면 재투자가 돼요. 기존의 그 펀드에. 아. 근데 ETF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재투자할 건지 아니면은 이걸 수익금으로 내가 가져올 건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ETF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그런 이제 어떤 선택권도 있고 네. 뭐 초이스가 많이 있으니까 ETF가 훨씬 좀 안전한 선택권이나 초이스나 같은 말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혹시나 해서 깜빡 속을 뻔했네. 혹시나 해서 선택의 초이스. 네. 아, 정프로님이 영어를 많이 쓰셔가지고 제가 이계국어로.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ETF라는 거 ETF에 대해서 이제 거의 이제 완벽하게 이해됐죠. 아니, 이해 완벽하게 됐죠. 완벽하게 됐습니다. 네. 할 거예요? 하죠. 네, 우리 저 지선 씨는 설득되면 바로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 오늘 가서 해요. 네, 그 두 분이 잘 설명해 주셔야 돼요. 네, 네. 자, 그럼 ETF라는 거, 네. 뭐 장점 뭐 여러 가지 좀 나오긴 나왔었는데 네. 또 혹시 우리 대리킴님이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거 어떤 뭐 있습니까? 뭐 아까 우량주 다들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적은 돈으로 우량주를 투자할 아. 수 있죠. 아까 말씀하신 거죠. 뭐 엔비디아, 테슬라 에이.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한 조로 내가 살 수 있는 장점이 그렇죠.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용 보수가 저렴하다. 상대적으로. 그리고 중도에 이제 나올 때 환매 수수료가 없습니다. 주식 사고 팔듯이 매매를 하시면 되니까 뭐 그런 장점이 있고 네. 실시간으로 거래가 가능하다. 네. 그 정도? 네. 그런 게 이제 네. ETF의 장점이고 하지만 좋은 것만 있을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단점 한번 들어가 보죠. 그렇죠. 이거 단점 듣고 이제 제 용기 플러스 낼 것이냐 될 네. 것이냐 마이너스 네. 될 것이냐 네 단점 네 단점은 뭐 사실 뭐 주식과 이제 비슷하기 때문에 뭐 떨어지는 만큼 뭐 이제 원금 손실에 대한 예, 그런 부분은 또 뭐 당연히 예, 당연한 예, 그거 당연한 거예요 사실 네. 예, 당연한 단점도 건데. 아니고 예. 네. 그 다음에 일단 이 어떤 구성을 하고 있는지 본인이 계속 체크를 좀 해줘야 됩니다. 내가 지금 들어간 ETF가 예를 들면은 뭐 이제 다양한 운용사가 있어요. 네. 예, 근데 이제 그 운용사의 좀 부실한 운용으로 예, 그 어떤 ETF에 대한 또 손실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 그 이제 예, 그 운용사에 대한 어떤 확인이나 아니면 내가 지금 들어간 그 어떤 ETF의 종목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도 중간중간에 계속 바뀌거든요. 바뀌어요? 조금씩. 네. 그래서 수시로 그걸 확인을 한 번씩 하셔야 됩니다. 네. 아, 예를 들어 제가 전기차 ETF를 했는데 맨 처음에는 뭐 테슬라 사고 이 친구가 저 무슨 LG 에너지 솔루션 이게 뭐 네네네. 하여튼 내가 생각했던 회사들을 사놨는데 네.
한 3개월 지나고 보니까 엉뚱한 회사들을 사놨을 수도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게 기존 펀드는 보통 이제 뭐 조금 다르겠지만은 기준이 다르겠지만 보통은 분기별로 그거를 알려주거든요. 근데 ETF는 그 장점이 뭐냐면 수시로 내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 네. 그런 게 이제 또 근데 만약에 영어로 돼 있으면 네. 그 버튼 찾는 것도 잘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네, 뭐 이제 비중이나 어떤 종목을 얼만큼 이렇게 비중이 되어 있는지가 보통 이제 탑 10, 10종목, 상위 10종목이 이렇게 딱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금방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용기 업! 증권사 어디 쓰죠 지금? 저 지금 네. 다 있어요 다. 아, 증권사별로 또? 어, 다 있어요. 주린이는 일단 다 깔고 글로벌도 있으세요? 따로 아니요. 왜냐면 이제 가입할 때마다 네. 또 뭐 선물 주잖아요. 주잖아요. 뭐 커피 주고 뭐 만 원 주고 뭐 네. 주식 커피 주고 이런 주고 네, 이래. 경매. 커피 포트도 주네요. 일단 제일 많이 쓰는 네. 건 사실 나무. 많이 NH. 네, NH 많이 씁니다. 네. 거기서 이제 해외 주식도 사는 거죠? 해외 주식도 사놨어요. 아, 그러니까 거기서 그 네. 나무 앱에서 네. 아마 거기서도 아마 ETF 검색이 아마 될 거고 그 안에 네. 어떤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 정도는 아마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거기 바뀌면 당연히 이것도 이제 밖에서 네. 알려준다는 거죠. 네. 요 정도가 단점도 아닌데. 단점이 조금 더 있습니다. 있어요. 솔직하게 다 얘기해주세요. 네. 이거 다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네. 또 이제 뭐 수수료. 예, 네, 근데 수수료 아까 적으니까. 싸다. 네, 싸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런 수수료들이 예를 들면은 네. 어떤 데는 0.03인데 네. 어떤 데는 0.3일 수도 있고 10배 차이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네, 이제 그런 부분이 내가 지금 들어간 ETF가 물론 이제 기존 펀드보다는 싸지만은 이제 운용사마다 이제 그 수수료가 좀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한번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라도 네. 이렇게 방금 말씀한 수수료가 다를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똑같은 내용인데도? 네, 맞습니다. 어떤 운용사냐에 따라서 아, 그래요? 어, 그건 네. 좀 약간 억울하겠네. 네. 운용사도 좀 잡아야 되겠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네. 제일 위험한 이제 인버스죠. 뭐 두 배를 추종한다든지. 곱버스. 네, 뭐 세 배를 추종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네. 수익이면은 뭐 그만큼 또 수익이겠지만은 또 내려가게 되면 리스키하죠. 예, 네, 아주 뭐 근데 우울한 하루. 주린이는 사실 선생님도 그런 거 땡기지 않아요? 뭐요? 곱버스 뭐 이런 게 더. 네, 얼마 전에 곱버스 사태 가면 있었죠. 아, 그래 망했죠. 네, 네 곱버스를 샀는데. 예. 네. 아, 실제 나는 그걸 우리 코스피 시장을 이제 살리기, 들어올리기 위해서 산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실제로 했어요. 한 이틀 동안은 잘 들어올렸고, 어. 내가 곱버스 사면서. 네. 근데 그 다음에 갑자기 무너져 내려갖고, 뜻하지 않게 돈 벌었어, 나는. 아, 그래요? 곱버스로. 예. 네. 근데 이제 곱버스의 문제는 뭐냐면, 아, 네,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자, 만 원짜리가 플러스 10 나요? 예? 네? 그러면 11,000원이죠? 네. 그러면 이게 다시 만 원 되려면 얼마만 마이너스 되는데? 마이너스 10%?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이너스 9%만 나면 나는 바로 본전이야. 근데 내가 마이너스 처음에 만 원을 샀는데 마이너스 10% 났어. 9천 원 됐어요. 이게 다시 플러스 그러니까 내 본전을 치려면 플러스 11%가 나야 돼. 네네. 그러니까 곱버스라는 건 이건 곱하기 2니까 이 변동만 왔다 갔다만 여러 번 하다 보면 내 돈이 어느 순간 다 녹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네. 그래서 이거는 아주 정확하십니다. 한 2, 3일 바짝 제가 볼 때 한 맥스 일주일이야.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곱버스나 아니면 레버리지 이런 거는 맥스는 일주일 정도 좀 갈 것 같다. 느낌 좋다. 지금 너무 바닥이다. 이럴 때나 아니면 너무 올랐다. 이럴 때만 한 번씩 그냥 한 3, 4일? 2, 3일 요 정도 하는 거지. 어, 정확하게 하시네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나는 이거는 진짜 오래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곱버스 얘기하면 안 되는 자리인데 사실. 자, 드림 형 곱버스부터 들어가지 마시고. 곱버스 장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네. 곱버스부터 들어가지 마시고. 네. 일단은 지수부터 하시고 자신감 생기면 그때 곱버스 네네. 하세요. 네. 먼저 이제 3대 운용사만 준비를 먼저 해왔는데 너무 많아서 첫 번째로는 블랙락. 블랙락. 네. 이거 이 여기서는 뭐 전망 자료도 되게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뱅가드. 뱅가드. 네. 그다음 세 번째로는 State Street라고 하는데 SSGA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스가. 네, 스가. 스가. SSGA. 네, 스가라고 부르실 수도 있고. 네, 블랙락, 뱅가드, SSGA. 그래서 지금 만약에 갖고 계신 엔비디아나 테슬라 뭐 네. 이런 것들 주주 구성 보시면은 이 친구들 많이 보실 수 있어요. 아~ 대부분 우량주들은 많이 보유를 ETF로 하고 아~ 있기 때문에 자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워낙 큰 회사니까 그 큰 저 주식들은 거의 다 갖고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PPT를 하나 또 보여드리면 네? 이 블랙락이 제일 많아요. 이 비율인데 블랙락이 34.75%. 네.
아, 전체 ETF에서? 네, 네, 전체 ETF에서 이제 3분의 1이? 그렇죠. 블랙락이 가지고 있는 ETF가 거의 1경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 네. 좋겠다죠, 블랙락 사장.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운용 자산 7조 2천억 달러 정도 하는 벵가드가 28%. 그래서 요 탑 3 인베스코까지는 보셔야 돼요. 요 네 가지 자산 운용사가 운용하고 있는 ETF는 좀 안정적이다, 상대적으로. 아, 그렇습니까? 그거는 회사 이름이 다 써 있어요. 이게 예를 들면 내가 ETF 어떤 걸 살 때 네. 이거는 벵가드 거다, 이건 네. 뭐 블랙록 거다라는 게 다 써 있습니까? 그 티커에 힌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요? 이제 다음 거 보여드릴 때 말씀을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까? 네네네. 네, 일단 그 저희가 자주 이제 보는 이제 ETF를 좀 가지고 나와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스파이라는 자 이게 바로 이제 S&P 500 지수를 좀 추종하는 ETF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SPY에서 네. 스파이입니다. 스파이.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은 한 450불 정도 선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한 주당. 네. 네, 그래서 이제 위쪽은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그 섹터군 어떤 섹터들에 어느 정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지 뭐 지수기 때문에 지수의 그 큰 흐름에 맞춰 가지고 들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밑에는 이제 탑 10개의 이제 기업들. 네,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 네. 구성되어 있는지.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실제로 네. 우리가 이제 찾다 보면 이거 이름을 그냥 말로만 들어서 잘 모를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수많은 ETF들이 어떻게 이름이 붙어있는지 회사별로 네. 뭐 차이를 한번 좀 보여주시죠. 네, 먼저 핀비즈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와 보시면은 크게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MAPS라고 있거든요. 요 카테고리를 누르시면 여기서 Exchange Traded Fund 제가 설명드렸던 그 카테고리를 눌러보시면 네. 여기 US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미국에 상장한 ETF 동향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요 부분까지 뭐 섹터별로도 나와 있고 네. 그래서 아까 iShares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IVV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IVV 네.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iShares라고 나와 있어요. 아, 모든 ETF 그 앞에 저렇게 붙는단 말이죠. 네. 블랙락의 네. 상품에는 IVV라는 것은 이제 티커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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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hares라는 게 하나의 그 운용사의 어떤 고유 이름이라고. 아, 예를 들면 네. 저 미래셋이 무슨 저 타이거 코덱스 미래셋이 타이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삼성증권이 예를 들어 코덱스 이렇게 쭉 네. 붙는 것처럼. 네,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블랙록은 iShares라는 게 무조건 앞에 붙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그다음? 이제 그 어떤 지수를 추종하는지 네. 아니면 뭐 어떤 뭐 그 관련 산업군을 테마인지 그렇죠 테마인지 그런 네. 부분을 뒤에 이제 이름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아~ 네. 그다음 하나 더 다른 거 한번 좀 볼까요? 예를 들어볼까요? 네. 두 번째로 말씀드렸었던 벵가드. 네. 네. 여기서 보시면 벵가드가 뭘까요? 요 네모에서 그 네모에 네. 벵가드가 있다 이거죠? 네. VTI 맞습니다. 앞에 V자 시작하는구나. 대부분의 상품에 V가 네. 들어있어요. 그래서 벵가드, 그러니까 이게 풀네임으로는 벵가드라고 써있는데 티커로는 항상 앞에 V가 들어가 있어요. 벵가드 회사 거는 네. 아, 벵가드 글자 조금만 키워주시겠습니까? 네. 벵가드 네. 이렇게 벵가드 스탁마켓 인덱스 펀드 네. 아. 그래서 요 티커에 항상 앞에 V가 들어와 있으면 대부분은 벵가드 상품이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QQQ. 요거는 이제 인베스코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나스닥 100. 네, ETF인데요. 나스닥 업 그러니까 나스닥에 상장된 종목들 네. 가운데 상위 100개.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QQQ예요. 네. 요거는 인베스코라는 자산 운용사에서 만든 네. 이게 나스닥이라는 것 자체가 네. 보통 이제 기술주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나스닥이란 지수 자체에.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기술주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이 QQQ 하면은 약간 기술주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어떤 상징을 좀 내포했다. 네.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게 이제 회사별로는 우리가 좀 볼 수가 네네. 있고 대표적으로 지금 얘기해 주신 게 뭐 QQQ, IVV인가? 네, 네 맞습니다. 네, 또 그런 것들도 네. 있었고 또 V로 시작되는 건 이제 벵가드 네. 네. 에서 주로 이제 내놓은 건데 네. 그럼 오늘 우리 주린이 분들께서 가장 미국 주식에 이제 처음 들어갔을 때 접근하기 쉬운 그리고 사도 크게
딱히 손해는 안 볼 경험 삼아 사볼 수도 있는 그런 ETF 몇 개만 좀 리스팅을 좀 해주시죠. 제가 뭐 간단하게 뭐 설명을 드리면요. 네. 일단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스파이입니다. 스파이가 있는데 일단 지금 한 주당 가격이 한 450불 정도 되고요. 아, 너무 비싸 못 사요. 네. 네. 그래서 그렇죠. 많이 비싸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SPLG 이런 게 뭐냐면 예를 들면 같은 이제 지수를 추종하는데 지금 450불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네. 뭐 해서 한 20불, 30불 정도 아, 쪼개놨어요? 이제 작게 아~ 네. 이렇게 또 운영되고 있는 그 지수를 추정하는 또 ETF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좀 대표적인 ETF를 좀 가져왔지만 네네. 제가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또 ETF도 워낙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도 이제 다 있으니까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네네. 이거 네. S&P 500 말씀하셔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워런 버핏 선생님이 91세시거든요. 네. 근데 유서를 남기셨대요. 와이프분께. 안 돌아가셨는데 아직. 네. 근데 그 유서 내용에 국채 매입에 10%를 투자하고 내가 죽으면 네. 국채 매입에 10% 투자하고 나머지는 그 S&P 500 방금 말씀하신 거 이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에 투자해라. 라고 남아있어. 이렇게 써놓으셨대요. 혹시 아내랑 사이가 안 좋았던 건 아닙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거는 외국 사람이라 괜찮아. 외국 사람은 그렇게 말 못하지 나도. 외국 사람이잖아. 그러면 두 번째로 워런 버핏 선생님이 아내 말고 우리 주린이 분들께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래요? 네. 뭐라고 하셨을까요? 주식을 못하면 지수를 따라가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투자를 하세요. 자, 그 대표적인 ETF 중에 이제 스파이가 있었고, 네.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테마 관련된 ETF도 뭐 좀 요즘에 좀 제일 핫하고 인기 네. 많은 것 좀 알려주세요. 아, 요즘에 사실 지금 기술 섹터를 가지고 나오긴 했는데요. 그 다음에 뭐 가게 되면 네 UFO부터. UFO? 지금 예 항공 우주 예를 들면은 뭐 블루 오리진, 아마존의 블루 오리진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테슬라, 앨런 모스크의 네. 스페이스X, 네. 네, 그다음에 뭐 버진 갤럭틱, 뭐 이렇게 해서 한때 이제 잠깐 이제 우주 여행에 대해서 한번 핫했던. 근데 이제 이 티커가 UFO입니다. 재밌네. 네. 기억하기 쉽고. 네, 그래서 기억하기도 쉽고, 저희가 이제 어떤 우주 관련된 내가 ETF를 사겠다. 자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UFO라는 이 티커로 이제 갈 수가 있고요. 혹시 지선 씨 티커는 알아요? 티커요? 네. 티커 이름? 팅커벨 말고 티커. 티커 뭔데요? 티커가 이거 봐요. 이 주린이 분들의 마음을 이해 못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자, 딱 얘기하실 때 티커 얘기하는데 지금 지선 씨가 전혀 반응이 없잖아요. 네.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티커는 뭐냐면 이제 영어는 사실 좀 길잖아요. 이름들이 어떤 회사 이름 같은 게 길 수 있잖아요. 네. 네. 뭐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이것도 너무 길어요. 이렇게 길기 때문에 이거를 축약시키는 축약시켜가지고 어떤 약자로 만들어낸 심볼. 또는 이거를 다른 말로 티커 이렇게 티커.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MSFT인가 막 이렇게 되셨던 것 같고 네, 애플은 맞습니다. AAPL 네네네 네. 그리고 본인이 샀던 엔비디아는 뭐지? NVDA인가? 네. 아 엔비디아 거의 뭐 그 이름 연상될 수 있게 이름과 네. 비슷하게 네. 그렇게 이제 갑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일단 UFO를 뭐 간단하게 좀 봤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최근에 또 핫한 전기차 관련 기업 추종 ETF죠. 이게 또 티커가 드라이브예요. 이름 되게 기억하기 쉽죠. 네, 그러니까 네. 이제 기억하기도 쉽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보시게 되면은 자, 이 나라, 어느 나라가 많은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또는 어떤 종목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저렇게 쉽게 매번 이렇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자기가 만약에 나는 테슬라와 엔비디아를 좋아하는데 전기차라는 이 산업군에 너무 관심이 많다. 그러면 이 드라이브라는 이 ETF를 네 오늘 당장 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기분 나쁜 게 전기차인데 왜 우리나라 회사는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있습니다. 여기 코리아 리퍼블릭 2.2%거든요. 근데 지금 밑에 탑 10만 나와 있어요 종목이. 탑 10 많은데 비중이 좀 적은. 비중이 좀 적은 걸로.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저번 시간에 미국 시장 편할 때 그 짝짓기 방법 기억하십니까? 아 짝짓기 항상 짝이 되는 친구들이 기억이 있어요. 네. 자 예를 들면 테슬라의 짝은 누구죠? 테슬라의 테슬라. 자 전기차 나가는 뭐가 필요해요? 배터리. 배터리 필요하죠. 우리나라에 배터리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LG. 거 맞나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도 있고 일본에서는 파나소닉도 있고
뭐 중국 관련해서는 CATL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연결지어서 보는 그렇지. 습관을 가져라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아, 네네. 저는 ETF를 다 사지는 못하잖아요. 2200 종목인데 시장 동향을 파악할 때 ETF 흐름으로도 봅니다. 아, 시장의 흐름을 볼 때 네. 오늘 전기차 섹터가 좀 어땠지? 글로벌리하게 아, 그러면 ETF를 보면서 ETF로 동향을 파악하고 아, 합니다. 어떤 테마들이 쭉 잘 나가는지를 보면 네. 아, 요즘 분위기는 이거구나 트렌드는 이거구나 아, 네. 이렇게 이제 보신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주 아까 그다음에 전기차 또 뭐 핫한 게 뭐 있습니까? 네. 뭐 그다음에 이제 다들 아시는 저 메타버스 관련 기업 추종. 아, 메타버스. 메타버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메타 이런 이름으로 지금 나왔는데요. 지금 위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 어떤 섹터군에 대해서 산업군에 대한 어떤 비중을 얘기하고 있고요. 자, 밑에는 어떤 종목들이 또 들어가 있는지. 그래서 상위가 지금 엔비디아, 그다음에 로블록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메타가 이제 이전에 페이스북이었죠. 네. 메타 플랫폼. 그래서 네, 요렇게 이제 지금 구성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아, 메타버스가 무조건 앞으로 갈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세계는 메타버스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메타 ETF를 또 보시는 것도 또 하나의 또 관전 포인트죠. 앞으로 이제 어떻게 갈지는. 네. 아니, 제 티커가 메타예요? 네, 메타예요. 그냥. 그럼 페이스북은? 페이스북도 지금 메타인데 메타 이제 ETF가 있고 네. 네, 페이스북도 이제 지금 바꿨잖아요 사명을. 그러니까. 네. 근데 아직 그래가지고, 반영이. 네, 아직 근데 이제 그 ETF 이제 웹사이트 아직은 또 FB로 아. 아직도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네. 아 네. 아직은 FB로 돼 있지만 네네네. 나중에 메타로 바꾸면 또 헷갈릴 수도 네, 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거는 잘 한번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QQQ 네. 수익 한 달 동안 수익률이랑 메타 한 달 동안 수익률이랑 보면 네. 메타가 현저히 높습니다. 아 지금 이제 메타 분위기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계속 시장 동향을 ETF 하나만 봐도 파악할 수 있다. 선생님 네? 달리는 말에 뛰어 올라도 될까요? 메타. 아, 좋은 질문입니다. 이런 건 아마 이 두 분도 사실 대답하기가 어려운 문제예요. 선생님만이 대답할 수 그렇지. 있겠죠? 달리는 말은 네. 무조건 뛰어 올라야 돼. 아, 무조건이요? 무조건 뛰어 올라서 채찍질을 더 해요. 얘를 아주 미치게 만들어야 돼. 아, 입에 당근 넣어주면서 계속 달리게 할 수 있습니다. 달리는 말은 무조건 올라타야 됩니다. 그럼 당근 주는 건 제가 하겠습니다. 네, 말밥도 주시고 채찍도 넵. 때려주시고 넵. 네. 자, 그런 ETF들이 있고 자 요즘에 이제 메타버스 아니면은 뭐 전기차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좀 기술주들에 대한 네, 그런 이제 좀 인기가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반도체 기업이 이제 앞으로 또 이제 최근에 이제 뭐 네. 여러 이제 이슈가 좀 되고 있잖아요 네. 뉴스에서.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기업 추종 ETF인 SOXX.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이제 엔비디아가 네, 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자, 위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반도체 이제 섹터들이 이제 73%가 이제 되어 있고 밑에 보시게 되면은 21%가 이제 반도체 이제 장비주 아. 네, 이퀴먼트에서 지금 뒤에 좀 잘렸지만은 네. 네, 이런 이제 장비주들이 차지하고 있다 해서 이렇게. 요 이제 ETF도 한번 보시면 나중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블랙락에서 네, 하고 있는 속순이 이제 반도체 저 메이커랑 네. 그다음에 장비주 장비주들이 이제 줄을 이루고 네.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이런 ETF들이 아마 주린이들이 접근하기 네. 처음에 이제 한번 사보기에 괜찮은 그걸 사면서 이제 점점 자신감도 생길 수 있는 거니까. 네. 근데 이제 아까 우리 주린이 이지선 씨도 얘기했습니다만 한국에 있는 것도 비슷한 게 많은 것 같은데 굳이 외국까지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이제 들 수 있거든요. 한국과 뭐 외국에 상장된 ETF들의 네. 뭐 차이가 있다면 뭐가 좀 있을까요? ETF 비교 PPT를 제가 하나 만들어 왔는데요. 네. 일단은 뭐 해외 ETF 와 이제 세금에 대한 비교죠. 이제 국내 상장되어 있는 해외 ETF와 아니면 해외 상장되어 있는 해외 ETF. 아, 해외 ETF 네. 한데 국내 상장된 것도 있고 해외 그렇죠. 상장된 것도 있고 네네.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데 네,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데 네. 이게 국내에서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해외에서도 가능하게 이제 매매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이제 왼쪽에 뭐 배당 소득세, 양도 소득세 이런 이제 세금적인 부분이 좀 궁금하시니까 네, 저희가 이제 좀 정리를 조금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배당금의 15.4%는 이제 동일하고요. 국내 상장과 해외 상장이. 네, 그다음에 시세 차익에 대해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좀 저희가 좀 봐야 될 부분인데 해외 상장돼 있는 건 저번에 그 주식과 마찬가지로 250만 원까지는 저희가 이제 공제를 해주고 그 이상의 이제 수익이 나면은 그 이상의 수익금에 대한 22%에 대한 저희가 세금을 그 다음 해에 저희가 내야 되는데 번거에 그렇죠, 25% 이상입니다. 네네네. 네. 수익의 이제 22%인데 네.
이거를 이제 저희가 조금 계산을 해보니까요. 예를 들면은 만 원부터 800만 원까지 이 구간에서 만약에 수익이 났다. 내가. 그러면 해외 ETF를 사는 게 훨씬 이득이고요. 만 원에서 800까지는? 네. 만 원에서 800만 원. 정확하게는 833만 원까지입니다. 네. 그거는 해외 상장되어 있는 해외 ETF를 사는 게 세금 쪽으로는 조금 저희가 네. 수익입니다. 수익이고 8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는 83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는 국내 상장되어 있는 해외 ETF를 사는 게 더 수익입니다. 수익금 기준으로? 그 세금에 대한 이제 네. 조금 덜 내고 싶은 분들은 네. 같은 ETF를 사고 싶어도 아. 그러면은 왜냐면은 이제 250만 원의 이상에 대한 수익금의 22%니까 네. 800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에 있는 이 구간에 있는 이 수익금을 22%를 내는 거예요. 네네. 네. 근데 이제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ETF는 15.4%를 내면 되니까 그 부분에서 저희가 좀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좀 저희가 조금 혜택을 볼 수 있다. 근데 같은 ETF가 한국이랑 미국에 동시에 저렇게 상장되는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뭐 전체 다 상장돼 있지는 않은데 네. 네, 어느 정도 이제 저희가 겹친 애들이 있죠. 겹친 애들이 있는 뭐 지수를 추종한다든지 네, 아니면 뭐 특정 어떤 섹터나 아니면 유명한 네, 그런 이제 ETF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QQQ가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타이거에서도 그렇게 만들었어요. QQ 같은 게 있어요 또? 네,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그런 경우에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라고 네. 준비했어요. 그러면 한 830만 원 정도 수익이 날려면 얼마를 해야 돼 도대체? 이 수익이에요. 수익금. 수익금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투자금이 830이 아니고 그러니까 대략 뭐 한 5천 투자했어. 네. 그럼 이제 한 40%. 800만 원이면 10몇 프로 정도, 10한 6% 정도 되겠네, 그죠? 네. 그 정도 됐을 때 이익이 났을 때 이제 대충 한 800만 원쯤 네. 생기잖아요. 네. 그때까지는 해외 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네. 돈이 주린이 이게 돈 없어. 그냥 해외 나가는 게 낫겠네. 네. 아니 주린이가 저는 제가 한동안 여기 안 나왔잖아요. 네. 열심히 총알 모으고 있었거든요. 아, 열심히 총알 모아가지고 이제 사야지. 이제 사야죠. 근데 열심히 모았으니까 뭐 주린이 중에 5천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 그런가요? 그래서 5천만 원 정도는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돈이 많아가지고 근데 이거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5천만 원 정도인데 15% 정도 이익이 나면 이 정도는 해외에 투자하는 게 낫겠다. 요까지는 해외가 네. 그러니까 요거. 뭐 금액 차이가 아주 크진 않은 것 같은데.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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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래도 이제 그래도 뭐 이왕 조금 더 아끼시려면 네. 그쪽이 낫고 네. 그 이상 금액인 것 같은 경우에는 네. 국내가 나갈 수 있다. 나갈 수 있다. 네. 네.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국내랑 해외랑 좀 나눠서 이렇게 좀 사놓는 건 어떻습니까? 아, 그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 해외에서 한 200만 원 나고 네. 국내에서 한 200만 원 났으면 해외에서 400 나는 것보단 더 좋은 거죠. 그렇죠. 왜냐면 200까지는 그렇죠. 뭐, 250만 원까지니까. 그렇죠. 아, 되게 첫째인데? 좋았어. 좋았어. 근데 여기 앉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됐어 나는. 아, 해외 ETF. 네. 네네. 자, 어떻게 오늘 배운 거 좀 우리 지선 씨 정리가 좀 됩니까? 아, 완전 정리되고 오늘 가서 당장 사봐야겠어요. 아, 또 당장 사요? 네. 요것도 저 살 때 시간이 예를 들면 미국 시장 열릴 때 그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동일합니다. 네. 주식 사는 것처럼. 근데 한국 상장한 거는 또 한국 시간에 아, 그건 한국에 살 수 있고. 네. 그렇게 밤새 하진 마시고 네. ETF 같은 건 그렇게 타고 막 그날 하루에 등락폭이 막 크지도 않으니까. 맞아요. 네. 그냥 딱 어떤 네. 종목이나 어떤 이제 그 업종 쪽을 택하고 혹은 뭐 어떤 지수를 택하고 네. 그냥 시작할 때 이렇게 쭉 몇 주 사놓고 이렇게 분할로 사놓으시면 그렇죠. 저번에 제가 알려드린 LOC 방법도 있고요. LOC 리밋 온 클로즈에서 종가에 이제 제가 원하는 레인지 설정해서 네네. 살 수도 있고요. 아, 전 주린이의 마음으로 이렇게 배우잖아요. 네? 그러면은 소액이라도 한번 사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 삼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네. 정말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네. 용기 를 내서 큰 금액을 투자할 맞습니다. 수 있게요. 어차피 주식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용기로 사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이럴 때 왜 자꾸 안 말리지? 제가 선생님 아니, 저는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앵커님 네, 우리 이지선 씨 말씀드릴게요. 주린이님 네, 주린이요. 그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투자 포인트 세 가지를 정의는 내리실 수 있어야 된다. 아, 네네네. ETF를 사셔도 내가 이걸 왜 샀는지 이유는 세 가지는 꼭 정리해가면서
1번 괜찮지. 정프로가 살아있다. 그건 됐다 사실. 뭐 그런 이유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살 때 항상 내가 적어놓으면서 왜 내가 샀는지 그렇죠 그렇죠 그런 네. 거 하는 거는 나중에 이게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여러분의 좋은 습관이 돼서 여러분의 불을 늘리는데 큰 도움이 네.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싶습니다. 꼭 공부하고 사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알려주셨지만 더 그렇죠. 공부하고 제가 오늘 사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은 저희가 미국 주식의 그중에서도 이제 ETF를 좀 배웠고요. 조만간 다시 미국 주식 쪽, 왜냐면 미국 주식 성공을 했으니까 네. 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아, 그게 좀 겁나는구나. 겁나서 못 들고 예, 있죠. 그럴 때 겁 없애주는 방법을 다음 시간에 저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또 미주미의 야미잘입니다. 야미잘. 네. 야, 너도 미국 주식 잘할 수 있어. 야. 너도 이거에 그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야미자리라고 또 만드셨더라고요. 예, 네, 그거 검색해서 보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아마 확인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야미자리 우리 두 분 박 선생님 그리고 대리 킴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선 씨도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네. 들어가서 많이 사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많이 오르면 또 자랑 좀 네. 해주시고요. 네. 예,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